배우 차승원이 연기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고백했습니다. 차승원은 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에서 김정우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는데요. 사실 실존했었던 어떤 역사적 인물을 연기하는 거는 배우로서는 특보다는 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예, 뭐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분의 어떤 그 위대함 뭐 이런 거를 배우가 아무리 연기를 잘 하더라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에서 출발을 했었고요. 지금도 사실은 그런 부담감이 처음 시작할 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. 실존 인물 연기에 대한 부담을 표한 차승원은 이번 영화를 통해 장기라 할 수 있는 애드리브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죠. 애드리브요? 그 감독님이 애드리브를 굉장히 싫어하세요. 삼시세끼 제가 다 해줄 수도 있는데도 애드립이 아니었어요. 그 애드립은 없고요. 하지만 배우 차승원에게 있어 고산자 대동여지는 저지도는 특별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. 아마 다음 작품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산자 대동여지도는 저한테 아주 중요한 배우 인생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배우 차승원한테는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배우 차승원 연기 인생의 포인트가 될 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는 9월 7일 개봉합니다.